보청기를 사용하면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등 연구진이 평균 연령 77세인 무작위 대상자 977명을 연구했습니다. 건강한 참여자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있는 기저 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노화 건강 관련 교육만 진행하고 다른 그룹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한뒤 3년 동안 인지 저하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매 위험이 더 높은 참가자들이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인지 저하가 48% 늦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청력 손실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청력 손실은 뇌에 과도한 일을 하게 만들어 뇌 인지 기능에 손상을 주고 소리를 인식하는 뇌 기능이 퇴화하며 사회적 단절로 이어져 뇌 위축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뇌 기능이 청각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청력을 건강하게 관리해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한 보청기 착용이 뇌 부하를 줄이고 더 많은 자극을 주는 동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오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토론토 대학 교수도 이번 연구 방법이 청력 손실이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더 높고 사회 활동이 많으며 더 부유하고 고등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보청기뿐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청력 재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청각 전문가들은 현재 300만여 명이 보청기로 개선될 수 있는 청력 손실이 있지만 80%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전부터 보청기 이점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나 정도는 괜찮지,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라는 생각이나 불편하거나 외관상 이유 등으로 꺼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는 50세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제대로 알려 수치심 등의 꺼리는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캐나다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한 쌍에 최저 금액이 2,000달러에 달하는데 최근 미국이 보청기 가격을 대폭 낮춘 만큼 캐나다도 이를 뒤따를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란셋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한편 앞서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참가자 43만 7,704명의 자료를 12년간 분석한 결과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했으며 비만과 심혈관 질환, 우울증, 고독감을 가진 사람들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캐나다의 신차 평균 가격이 1년 새20% 넘게 뛰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차량 구매를 준비 중인 운전자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난과 마이크로칩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점이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은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재고는 부족한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토 트레이더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의 평균 가격은 66,288달러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평균 가격도 4만여 달러에 달해 4% 올랐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할부 기간도 늘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할부 기간이 68개월이었는데 지금은 72개월로 구매자들이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신차를 사기도 어려워 많은 구매자들이 중고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차 구매자의 31%가 원하는 신차를 구하지 못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중고차 월 평균 지불액은 2019년 466달러에서 올해 639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신차는 더 심해 48개월 리스할 때 이자율이 무려 8에서 9%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 수리와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차나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색상이나 제조업체, 모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신차 재고가 지난 1년 동안 증가했고 또 계속 늘고 있어 향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가들도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자동차는 계약서 서명 후 취소 가능한 쿨링 오프 기간이 없다며 완전히 마음을 정할 때까지 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2천만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납세자 연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은은 지난해 직원 보너스로만 2,020만 달러, 연봉 인상에 65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있지만 중은 직원들은 1인당 보너스로만 평균 12,200달러씩의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렇게 중은 직원의 80%가 보너스 또는 연봉 인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은은 다른 금융업계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다수 직원이 기대치만큼 성과를 냈다고 강변했습니다. 중은은 직원들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더해 소매 결제 감독과 뱅크노트 발행 등의 업무를 한다며 다른 대형은행에 비해선 엄청 적은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돈잔치를 벌인 결과 연봉 10만 달러 넘는 직원 수는 전체 2,250명 중 1,095명에 달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티프 맥클렘 중은 총재의 연봉은 5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중은 직원에게 지급된 보너스만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연맹은 물가 상승에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고통받는 중에도 중은은 보너스를 펑펑 퍼주고 있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나친 보너스 지급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보너스가 실제적인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피커링 도요타의 정창원 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수식에서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는 정 사장의 공적을 소개하고 훈장을 전수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정 사장은 한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는 것 물론 장애인협회와 치매협회 등 한인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한인장학재단 설립 멤버로 재단 운영과 재정적 후원을 지속하고 자사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을 후원했습니다. 또 토론토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시절 카드 수수료 인하와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기업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한인 정치인 후원은 물론 현지 지역병원에 코로나19 후원금을 기부하고 우크라이나 코소보 전쟁 돕기 모금과 후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34년 동안 동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항구 노조가 다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BC주 항구 노조가 앞서 지난주 목요일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한 연방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규모의 항구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서 관련 업계가 다시 초긴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파업 당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온 연방 정부가 업무 복귀령을 발동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과격 토론토에선 주요 식료품 업체 중 한 곳인 메트로의 노조가 파업 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막판에 사측과 단체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에서 웨스트나일 모기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스카보로 북부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를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다만 감염 환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감염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모기로 이어 사람에게 감염된다며 만일을 대비해 모기를 피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며 야외 활동 시엔 모기약이나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색 기눕과 모자 등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틀에서 14일 사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독감처럼 느껴지다가 자연스레 사라지지만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을 동반하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불태운 돼지가 역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BC 산불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발생한 산불이 139만 3,963헥타르 돼지를 불태우며 2018년 기록을 넘어 측정 시작한 1950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BC주 북동부 프린스 조지 지역이 전체 피해 면적의 90%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노스웨스트 지역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외 광역 밴쿠버 등 코스탈 지역도 지난해 피해 면적의 절반이 소실됐습니다. 문제는 7월에 벌써 최악에 달했는데 산불이 8월 절정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편 BC주에선 어제 하루에만 산불 40여 건이 늘어 400여 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군 이외에 미국과 멕시코, 뉴질랜드에서 소방대원이 파견돼 진압을 돕고 있습니다.